제목이 센데요. 전 남친의 현 여친을 뺏었습니다. 응? 전 남친의 현 여친을 뺏어?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전 남친의 그러니까 전 남친의 지금의 현 여친을 뺏었다. 뭐, 여자가요? 여자가?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제목이 뭐 그래? 여자분이 사연이긴 합니다. 남친의 현 여친을 뺏어? 응?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다들 컬투스에 올려보라고 해서 올립니다. 원작자가 저예요. 원작자가 저라고 밝혀주셨어요. 돌아다니는 글인데 이게 원작자가 본인이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워너원의 박지훈 글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하루 지훈이를 덕질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프로듀스의 가장 쫄리는 묘미 중 하나인 투표에도 집착하기 시작했죠.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표라도 모기 위해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투표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번호가 필요했죠. 주변 지인들을 아주 탈곡하듯이 탈탈 털었고 이제 남은 대상은 전 남친뿐이었어요. 지훈이를 위해서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표를 모기 위해서였죠. 전 남친한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빠. 돌아온 답장은 미안해. 나 여자친구 생겼어.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지훈이만 생각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하나 갈 건데 그거 나한테 좀 알려줘.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피 같은 뭐 인증번호를 받아내고 지훈이에게 매일 한 편이라도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행복했어요. 며칠 뒤 전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 여친이 저랑 연락한 걸 봤다는 거예요. 구구 여기 써 있어요. 구구구구구공. 어떻게 사과하지? 아, 생각하면서 전 남친의 현 여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그게 진짜 미안해. 내가 걔한테 아직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그 인증번호로 누구 뽑았어? 대박. 언제 봤다고 아는 사이인가? 반말을 하는 거야.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런가? 이게 뭐지? 직감적으로 이 친구도 프로듀서 그 광팬이라는 걸 느꼈죠. 너는? 나는 윙깅이. 윙깅이는 우리 지훈 군의 별명이에요.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다행이야. 각박한 세상 속에 전우를 만난 그 느낌이었죠. 전 남친의 현 여친은 제가 자기 남친이랑 연락한 게 열받은 게 아니었어요. 본인도 투표할 번호를 모으다가 남친 번호까지 손을 대게 됐는데 이미 인증이 돼 있다는 사실에 남친한테 누구한테 번호를 줬냐고 분노하며 승질을 낸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 둘은 무언의 동지가 됐습니다. 이야 희한한 상황이다. 희한한 상황이야. 매일 새로 뜨는 지훈이의 고화질 사진과 정신을 놓게 하는 영상들을 공유했죠. 워너원이 나오는 행사에 당첨됐는데 못 가게 되면 서로 양도해주기도 하면서 전 남친의 뒤에서 은밀한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꼬리를 밟히고 말았죠. 누군가와 숨어서 톡을 하고 실실 쪼개는 여자친구를 발견한 난 전 남친은 현 여친을 탈곡하듯이 털어대기 시작했고 현 여친은 울면서 저와의 만남을 밝혔어요. 대박이다. 이거 보고 웃었구나 찬웅이. 분노한 전 남친은 현 여친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고 현 여친은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더럽거든요. 당장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걔가 뭐 잘못했다고 걔한테 7억이야 7억이란! 너는 먼저 연락한 것도 난데 왜 걔한테 난리냐고! 환영금은 나한테 내! 나한테! 전 남친은 현 여친을 차버렸지만 그녀와 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그녀와 저는 12월 23일 원영 팬 콘서트 피켓팅에 성공하게 되었고 접점도 없던 서울 여자와 경상도 여자인 저희는 부산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서로를 끌어안았죠. 보고 싶어서 손을 꼭 잡고 같은 마음으로 원어원 공연 관람을 하고 흥분된 상태로 그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숙소를 찾고 맥주를 마시며 지훈이에 대해 밤새 얘기를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콘서트를 함께하자고 맹세했죠.
쓰고 보니 둘이 무슨 데이트한 것 같네요.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웃긴다. 야, 이런 상황 진짜 특이하다. 와. 진짜 제목이 맞았네. 전 남친의 현 여친을 빠졌습니다가 맞네요. 아, 임혜경 씨의 사연입니다. 오이 씨. 마트에서 일할 때 맥주 시음 행사 기간 지나가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작은 일회용 컵에 맥주를 따라 드렸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조금씩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앞에 서셨어요. 아, 할아버지 한 잔 시음하시겠어요? 네. 한 잔을 음미하시고 계속 서 계셨어요. 더 드릴까요? 네. 두 분을 드시고 계속해서 서 계셨어요. 다른 제품도 맛보시겠습니까? 네. 짧고 단호한 대답만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다섯 잔을 드시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라면 행사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라면을 한 젓가락과 국물을 받으셔서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아, 또 다른 제품 드셔보시려고요? 네. 라면은 왜 안 드시고 가지고 계세요? 안주. 할아버지는 다시 여러 잔을 드셨고 저에게 안녕 이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는데 10분 뒤에 다시 오시다니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저 혹시 대리운전 좀 불러줄 수 있나요? 내가 차를 가져온 걸 까먹고 술을 마셨어요. 저를 웃음이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식대 단 걸로 이용하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30분 뒤 대기사님과 할아버지가 같이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 왜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방법이 있나요? 내가 취했나 봐요. 마침 그 시간에 제가 교대 시간이라 할아버지 차키를 들고 층층마다 큰 머리 위에 리모컨을 대고 눌러봐서 찾아드렸다가 드렸네요. 시음 행사 때마다 그때 그 조용하고 단호하셨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진짜 안녕 할 때 취한 것 같았어. 안녕. 자, 손광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굴삭기와 동광이. 12년 전 중학교 2학년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유스 호스텔에서 숙소를 배정받고 짐을 푸는데 한 선생님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수도가 공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애들이 어디서 씻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작스런 수도관 공사로 내부 샤워장을 쓸 수가 없었고 운동장 한 구석에 있는 간이 샤워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총 3개 학교가 같이 수련회를 온 상황. 동광이가 갑자기 바지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야, 애들 몰리기 전에 빨리 씻고 오자. 그 순간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그 말에 빠르게 세면도구를 챙겨서 샤워장으로 뛰었습니다. 운 좋게 저희가 제일 먼저였고 6명의 친구가 다 같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5인용이라 한 명이 빠져야 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동광이가 빠지게 됐고 샤워장 옆에 혼자 씻을 수 있는 천장이 뚫려있는 진짜 말 그대로 1인 간이 샤워장에서 씻게 됐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포크레인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저희 5명은 부랴부랴 씻고 나왔고 옆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오던 포크레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의 삽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니 동광이가 씻고 있는 간이 샤워장을 치고 나갔어요. 간이 샤워장이 쓰러지고 자욱한 연기가 사라진 뒤 동광이의 나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으로 나오던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동광이를 보고 비명을 질러댔고 운동장에 모래와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동광이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면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소리를 지르며 뛰었어요. 저희를 발견하고 뛰어왔지만 저희도 동광이가 창피해서 외면하고 도망쳤어요. 운동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방에 도착한 동광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란죄로 화를 내셨을 선생님들도 불쌍했는지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셨고 수련회 내내 스타로 남은 동광이의 나체는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아, 되게 불쌍하다.
지명희 씨. 아침마다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출근길 버스는 항상 붐비죠. 그날도 겨우겨우 버스에 몸을 씻고 가는데 다음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어찌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가 힘겹게 출발하려는 순간 저 멀리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버스야 좀 기다려 다급하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달려오셔서 운전기사 아저씨도 그 아주머니를 기다려주셨죠. 버스 문이 열렸고 덜컹 아주머니는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계셨어요. 버스 계단을 오르던 아주머니는 교통카드를 찾는 듯 주머니를 탁탁탁 치더니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어머머머머 다들 바쁘고 급한 출근 시간이라 왜 저러실까 하는데 이 여실은 아주머니의 말 어머머머 나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탔지? 어머머머머머머 진짜 어이없다. 아줌마는 양손 가득 재활용 쓰레기와 20리터 쓰레기 봉투 큰 봉투네 쓰레기 20리터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집안일 하다가 그냥 나오셨는지 고무장갑도 끼고 계셨어요. 아줌마는 호통한 웃음을 지으시며 사라지셨고 버스 안의 승객들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와 대박. 야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걸 들고 그냥 타셨을 거야. 건망증. 그러니까 그게 늘 타시는 버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번호가 가니까. 보이니까. 버스야 기다려.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 그 건망증 사연 최고의 사연이 그거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늘 말 이 건망증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엄마가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가 왔는데 이모를 바래다 준다고 같이 나가 택시 태워준다고 나가서 이모를 놔두고 본인이 타고 갔어요. 이모 택시 타는 거 바래다 준다 그러고 이모를 놔두고 본인이 타고 갔어요. 어 잘 있어 그러고 이 김지선 씨 최고고 김지선 씨 그 계단 엘리베이터 계단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개그맨 김지선 네, 씨야?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누가 툭 부딪혔대요. 네. 근데 툭 부딪히니까 한 바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기억이 안 나더래.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익명을 요구했어요. 아는 사람 얘기를 1인칭으로 올립니다. 오늘 이런 게 많아. 저희 아버지는 술이 취해도 전혀 티가 안 나세요. 얼굴도 안 빨개지고 발음도 정확하시고 똑바로 그러세요. 근데 사물을 잘 구분을 못하세요. 어머니의 성화에 아버지는 늘 술을 안 마시겠다고 각서를 쓰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기 온다 초기 와 네 아빠가 술 마실 때가 됐는데 그날은 특히 어머니께서 경계하셨어요. 아버지 월급날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지금 술 마시지? 아니야. 차가 막혀서 곧 도착해. 아버지는 아주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하셨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두 손에 구겨진 신문지를 한 움큼 조심스럽게 들고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또 또렷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문지를 들고 있는데 아버지 그게 뭐예요? 뚜렷하게 피둘기다. 술이 안 취하셨대는데 피둘기다.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요. 신문지를 뺏어서 구겨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지가 부시럭거릴 때마다 피둘기야 울지마 피둘기야 절규하시며 필사적으로 막으셨어요. 가요 온 우리 피둘기 피둘기야 피둘기 뭐? 가여운 피둘기? 어머니는 라이터로 신문지를 태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망할 피둘기를 통닭으로 만들어버려야겠네. 피둘기야! 아버지는 저한테 네 엄마가 피둘기를 죽였다며 오열하다가 잠이 드셨어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도둑의 정체. 회사 동료 부인이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부인이 인터폰을 들었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잠깐 화장실 좀 쓰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더래요. 화장실이 급한데 왜 10층까지 올라오셨나요? 그러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집은 10층인데 지나가다 화장실이 급했으면 1층에 부탁을 하지 상식적으로 10층까지 올라와서 부탁하진 않잖아요. 섬뜩해진 부인은 인터폰을 그냥 끊어버리고 모든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아, 자꾸 어떤 남자가 화장실 좀 쓰자고 문 열어달라고 해. 어떻게 해? 아, 뭐야?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어, 안 열어줬어. 여보, 나 무서워. 오늘 빨리 들어오면 안 돼? 알았어. 내가 회식 취소하고 일찍 들어갈 테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부인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얼마 안 가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고 부인은 울먹이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오늘 나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런데 남편은 전혀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왜? 아, 왜 그래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은 나 걱정도 안 됐어요.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부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문 앞에 그놈이 진짜로 똥 싸놨다. 네가 쉬워. 똥발을 문 앞에 똥만 싸놓은 거야? 그 괴한은 정말로 화장실이 급했던 거였어요. 어디 10층까지 와서 똥을 싸갔지? 아니 뭐 9층이나 뭐 11층이 택배든 뭐든 갔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확률이야 있는데 그거 문 앞에 똥을 싸놓고 하냐? 어떻게 이렇지? 집 앞에 똥을 싸놓고 하냐? 최아름 씨. 저희 회사 남자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직원분이 겨울옷 쇼핑을 위해 아내와 함께 아울렛에 갔다고 합니다. 연말이라 매장에 사람이 가득했죠. 아내는 열심히 쇼핑을 했고 쇼핑에 별로 관심이 없는 직원은 그냥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직원 키가 185가 넘습니다. 아주 훤칠하죠. 그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직원분의 가슴팍부터 팔까지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아줌마는 패딩을 입고 있는 직원의 몸을 그냥 만지는 것도 아니고 살짝씩 막 눌러가면서 어루만졌고 민망한 손길을 느낀 직원은 흠칫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주머니? 그러자 아주머니가 더 화들짝 놀라시면서 어머 깜짝이야! 어, 마네킹이 아니었잖아! 185가 넘는 사람이 롱패딩을 입고 움직이질 않고 그냥 서 있으니까 눈이 안 좋은 아주머니가 마네킹인 줄 알았나 봐요. 디피되어 있는 옷을 만졌는데 갑자기 마네킹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후 상황 파악이 된 아주머니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근데 그 패딩 어디서 샀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강건 씨. 마포구에 홀로 사는 27세 남성. 저는 음악을 하는데요. 나중에 성공해서 TV에 나가게 되면 라디오스타에서 풀어내려고 아꼈던 사연인데 좀 더 참지 그랬어. 제가 성공하기 전에 라디오스타가 먼저 종영할 것 같아서 콜드쇼의 사연을 보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저희 엄마는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마을 이장님이 대신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등록을 해주셨대요. 이장님, 야, 우리 딸내미 그 출생등록 좀 해줘서. 아, 그럼 뭐 해줘야죠. 이름 뭘로 줄 건데요? 숙희. 숙희로 지었다 아닙니까? 오키도 아니고 숙희. 아, 잘 지었네요. 안 그래도 뭐 오늘 읍내 나갔다 이거 올 일이 있었는데 얼른 갔다 올래니까 막 기다리세요. 그렇게 면사무소 출발하신 이장님은 가시던 길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정자에 잠깐 앉으시다가 가야지 하시며 앉으셨고 두부김치에 막걸리를 드셔버리게 됩니다. 얼큰하게 취하셔서 면사무소에 도착을 했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 뭐 출생신고 하려고 왔네. 아, 그럼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주소, 출생일, 성별. 근데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야, 이거 대수신 좀 봐라. 이거 막걸리 먹고 이거 잊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숙희에서 숙자가 번뜩 생겨나서 숙이라고 쓰셨대요. 이들을 출생신 거 해드리면 되나요? 그래, 그냥 해주세요. 그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오신 이장님. 내가 그 출생신고 잘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참, 이게 뭐고 이게. 숙. 숙. 미쳤나 이게. 할아버지는 정말 심하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백씨였어요.
백숙. 엄마는 40년 동안 백숙으로 사셨어요. 닭백숙, 오리백숙. 별명도 옵션으로 달고 사셨어요. 결국 개명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아 이름이 뭐 이름 뭘로 할까. 40년을 백숙으로 살았는데 아 이번엔 꼭 예쁜 이름을 지을 거야. 꼭 한참 고민하던 엄마는 아버지가 평소에 백지영이라는 가수 이름을 좋아하셨고 유레카를 외치며 홀로 개명을 하셨어요. 맞아 이름이야. 엄마는 백지영에서 한액을 추가 한액에 추가된 백자영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새 이름을 듣고 할 말을 잃으셨지만 백지영으로 안 한 게 다행이라며 양심은 있네 라는 말로 그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네, 되게 짧은 사연이 하나 있네요. 되게 짧은 네. 사연이네요. 이지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좀 엉뚱한 면이 많은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어요. 친구가 아는 일본어라곤 기본 인사가 다였죠. 그래도 어찌어찌 여행을 가다가 전철을 탔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실수로 앞사람의 발을 밟아버린 거예요.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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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맛있어! 발을 밟힌 남자분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발 밟는 재미가 아주 맛있었나 보네요. 아 오이씨! 아빠의 충고란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뜨거워. 아빠의 충고. 크리스마 임태룡 씨.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와. 이브날 입대. 야, 진짜 이거. 슬프다. 잠들려고 누웠다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아빠가 나오시더니 왜 혼자 술 마시냐? 같이 마시자. 하시는 거예요. 아빠랑 저는 말없이 한 잔 두 잔 술자리를 기울였어요. 입대하는 것도 슬픈데 하필 날짜가 이브라서 슬픔이 배가 되었던 저는 서러움에 흐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도 술 드시면서 막 흐느끼면서 우는 스타일이에요. 아버지가 둘이서 한참 흐느끼는데 그 소리 엄마가 깼어요. 아, 당신까지 울면 어떡해요. 아들한테 씩씩하게 잘 다녀라고 그냥 격렬히 해줘야지. 엄마의 말에 아빠는 울음을 고치며 말씀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네 아빠. 까지고 뭐 그냥 시간 금방 간다 그게. 군대 안에 벌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진짜 요즘 잘할 수 있겠죠. 아빠는 저를 정말 응원해 주고 싶었는지 또 진심을 다해 말씀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군대 입대 까지고 뭐 그냥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야, 너무 심오하다. 너무 심오해. 엄마는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순간 집안 분위기가 쌀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열린 방문 틈새로 어렴풋이 아빠가 혼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빠를 생각하며 군입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 아버님이 아주 잘 위로해 주셨네요. 야 이거 웃긴다.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천안에 사는 50대 애청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목도리를 두르면 따뜻하지요. 당연하죠. 재밌네요 여기까지가. 요즘 날씨가 추워서 목도리를 두르면 따뜻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밑에 걸 봐갖고. 예전에 부잣집 사모님들이나 밍크 목도리를 했지만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인조털 목도리가 진짜처럼 나오는데 종류도 참 다양하대요. 가격도 저렴해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하는데요. 여자분이겠죠 이분이. 피부가 뽀얀 딸 친구가 분홍색 인조 털 목도리를 하나 사서 목에 둘렀나 봅니다. 그걸 보고 그 딸 친구 엄마가 이랬대요. 예, 너는 목에다 항정살을 들고 다니냐? 어? 어찌됐든 존재하네요.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컬투쇼에서 수많은 똥사연이 소개되고 다들 웃으실 때 저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의 치욕과 굴욕을 너무나 공감했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씁니다. 꼭 익명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여름 제 여친과 친구 커플 4명이서 장비를 싸들고 충북 제천 캠핑. 저는 틀에 갇혀 편하게 하는 캠핑보다 노지에서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아무 시설도 없고 마음껏 떠들어도 좋은 인위적이지 않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날 캠핑도 그런 곳으로 떠났는데 차에서부터 슬슬 느껴지던 신호가 급한 신호로 돌변해갖고 제 과략근을 시험에 들게 했어요.
노지의 단점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것도 공동으로 쓰는 유원지 화장실이라 위생이 취약하고 냄새가 엄청나죠. 그래서 준비해온 급 화장실이 있었어요. 원터치 텐트. 오, 아시죠? 확 던지면 쫙 펴지는 화장실 겸 탈의실 겸 샤워 부스 겸 나온 정말 간단하고 획기적인 텐트. 밑바닥엔 천이 없고 뚫려 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원터치 화장실 텐트를 들고 다른 텐트들과 조금 떨어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미리 준비한 모종삽으로 땅까지 적당히 파놓고 원터치 화장실을 촥 폈어요. 촤라라 촥촥. 든든한 화장실로 화장실로 들어간 저는 머리 미리 파놓은 곳에 조준해서 앉았는데 어디선가 휙 기분 좋게 산불바람 들어갔어요. 그리고 휙 하면서 원터치 텐트가 날아갔어요. 돌 같은 걸로 고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쪼그려 앉아있는 자리에서 약 5m 정도 옆으로 화장실 텐트가 뒤집어져 있었고 저는 그대로고 물가에 놀고 있던 꼬마들이 제 쪽으로 막 뛰어오고 꼬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저씨 뭐예요? 천리가! 천리가 누나! 호이! 꼬마는 안았다는 얼굴로 뒤돌아가는 싶더니 엄마! 야씨 똥 싸 여기서! 꼬마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고 아저씨 똥 싸! 똥 싸! 똥 싸! 똥 싸! 이 아저씨 똥 싸! 똥 싸! 똥 싸! 똥 싸고 있어! 똥 싸! 똥 싸! 엄마! 똥 싸! 민소야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얼른 이쪽으로 와. 엄마 야씨 똥 됐다고! 이만해! 이만해! 저는 멘탈이 돌려버렸어요. 민소야! 민소야 이리 안 와 얼른! 꼬마의 엄마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지 마세요. 아이는 제가 그쪽으로 잘 달래서 보내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너 인마 너 빨리 엄마한테 볼까? 아이는 전혀 무섭지 않다는 표정이었고 한참을 더 있다가 지루했는지 엄마한테 가더군요. 저는 잽싸게 바지를 끌어올려 입으며 뒤처리를 했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2박 3일 동안 술만 마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지구 밖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